도마깨비 이진희입니다. 진희 씨. 네?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아요? 사실 떨어져서 너무 꿀꿀해요. 얼마나 공부했는데? 3일? 으이그. 진희의 꿀꿀한 기분 달래러 가자. 어떡해요? 기분이 꿀꿀 돼지요? 바로 돼지집 꿀구이. 여기가 바로 60년 전통을 지켜온 데래요. 아, 진짜? 추수가 끝나면 남는 게 뭐겠어요? 볏짚? 볏짚으로 고기를 구웠던 게 지금까지 남아서 이렇게 먹을 수 있게 된 거래요. 고기가 도착했습니다. 와! 왜 이렇게 양이 적은 것 같지? 아 언니, 이건 1인분만 나온 거래요. 왜? 고기가 식으면 1인에 남은 거 알지? 아 알지. 따뜻하게 먹을 수 있게 계속 가져다 주세요. 사장님 이렇게 날도 더운데 감동이야. 게장이에요. 게장 찍어서 그냥도 드시고 양파김치고 마늘김치거든요. 아~ 게장 찍어서 양파김치 드시고 게장 찍어서 마늘김치 싸서 드세요. 한번 먹어볼게요. 진짜 맛있어 보여. 그 돼지 잡내라고 하는 거를 볏짚 향이 싹 감돌면서 딱 잡아주니까 이게 바로 무안에서 유명한 양파로 만든 김치? 집불엔 처음 먹어봤는데 전 앞으로 고기 구워 먹을 때 집불에만 구워 먹기로 결심했어요. 고기는 말 안 해도 알지? 당연히 2점! 2점 올려서 와. 저는 상추에 그냥 된장으로만 먹어볼게요. 고기 2점 넣어서 진짜 맛도 2배. 천상의 맛이야, 천상의 맛. 귀에 지금 쌍수스 퍼지고 있어. 지옥의 노래 아니야? 고기와 양파김치로 햄버거를 만들어줍니다. 이걸 먹으니까 제 입 안에서 소나타 변주곡이 흐르는 느낌이에요. 마지막 한 점은? 내가 먹어야지. 이고 싶게 나도 한 점 먹고 싶구만. 그만 싸우시고요 여러분. 우리 정정당당하게 퀴즈로 갑니다. 돼지 불고기를 먹기 전에 영상 안에 잘 잡히던 어떤 물고기를 먹었대요. 그 물고기를 물에 구워 먹으면서 집불 요리가 생기게 되었는데 그 물고기는 어떤 물고기였을까요? 진이 피라미 땡 미니 베스 땡 진이 송사 땡 송사를 구워 먹었냐? 많은 물고기가 그것밖에 없습니다. 진이 숭어 동동댕 아 잠깐 왜 이렇게 유식해요? 먹갓다시가 달라. 마지막 귀한 한 점 제가 먹겠습니다. 뭔가 쟁취해서 먹은 거라 더 맛있어. 자, 꿀꿀한 기분 잘 푸셨나요? 저희가 언제 꿀꿀했죠? 꿀꿀꿀꿀 돼지가 됐다면 몰라도? 나는 저 발개! 그냥 왜 그러숑? 아이, 행복해서 그렇지. 지금 날아갈 것 같아. 다시 한번 따라가 볼까요?